반갑습니다. 6월 5일자 방송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아, 가래가 또 끄네. 아, 미쳤나봐. 아, 저기 용각산 좀 주라. 용각산. 아까도 그랬어? 몸이 거부하나봐 방송을. 기관지가 거부하는 방송이야. 반갑습니다. 오늘 먹방을 좀 먼저 할게요. 먹방을 좀 하고 그러고 갑시다. 먹을 걸 좀 시킵시다. 12시 지나기 전에 빠르게 시켜봅시다. 스타워즈 개봉했나요? 아직 개봉 안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정재 아저씨 여기저기 유튜브 순회 공연 하시던데. 영화 이렇게 홍보하시려고. 비중이 엄청 큰가 봐. 스타워즈라는 그 프랜차이즈 자체가 서구권에서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꽤나 비중 있는 역할로 나왔다. 동양인으로서는. 거기다가 라이트세이버를 이렇게 소지한, 라이트세이버를 소지한. 그게 이제 광선검이거든요. 광선검 라이트세이버를 소지한 그 뭐라 그러더라? 거기서 그거 다룰 수 있는 능력자를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하더라? 제다이. 어, 맞아 맞아. 제다이. 제다이 제다이.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얻어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혜 같은 거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 같은 경우에 뭐 헐리우드 영화에 뭐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었는데 그만큼 문화의 힘이 엄청 커진 거죠. 굉장히 또 국뽕 차오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거 없어. 우리나라 뭐 솔직히 뭐 기름이 나와, 뭐 좋은 자원이 있어. 어? 삼면이 바다인데 뭐 이렇게 산업적으로 뭐 이렇게 무역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 삼성 원툴인데. 근데 진짜 문화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세계랑 어깨를 전 세계 그 인류 문화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쪽 산업이 굉장히 좀 많이 잘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서는. 그렇죠? 아, 기름 추출한다고 기름이 매장이 돼 있을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해 가지고 뭐 주식이 엄청 올랐다고 하던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마치 그 2 같아. 시즌 2. 그 뭐냐? 한창 난리였잖아. 초전도체 시즌 2야. 아, 안 믿어. 근데 뭐 그걸로 재미 보신 분들도 계시더만. 주식으로. 아, 주식은 아직 도전을 안 해 봐 가지고. 제다이가 영화가 개봉 날이 언젠지 볼까요? 제다이. 제다이. 근데 나는 스타워즈 시리즈는 한 번도 영화관 가서 본 적이 없음. 스타워즈.
아, 라스트 제다이. 배정남 아저씨가 왜 나와? 배정남 아저씨는 가갖고, 아, 영화 재밌습니다. 영화 막 재밌고 예. 꼭 보이소. 뭐 이러는 거 한마디 하려고 나왔나 보네. 스타워즈, 에콜라이트. 요거구나. 6월 5일이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픈했구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저기, OTT로 볼 수 있다는 거네? 오. 아, 근데 영화관에서 개봉한 게 아니라서 약간 맥 빠진다. 제다이가 연쇄적으로 살인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메인 스토리가 아니라 약간 좀 저 스핀오프 식으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나온 것 같은데 메인 스토리에 크게 영향을 주는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 이 에콜라이트라는 게. 맞지? 이거 드라마야? 에헤이. 안 봐요, 안 봐. 안 봐요.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누가 재밌다 그랬냐? 그 지성 나오는 거. 커넥션? 커넥션. 저 커넥션 봤어요. 커넥션 봤는데, 역시나 저 20분 만에 하차했습니다. 너무 뻔한 클리셰야. 아, 나 진짜 왜 재밌다고 한 건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뭐가 재밌어요? 재미없어. 뭐가 재밌어? 근데 시청률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죠. 시청률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아, 근데 뭐 대중이 뭐 영화 잘 만든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재밌는데 나만 재미없으면 그게 뭔 상관이야. 난 재미없더라고요. 아, 20분인가 보는데, 아, 너무 뻔해. 뻔한 이야기, 뻔한 방식, 뻔한 연출, 뻔한 스토리, 뻔한 개연성, 그냥 뻔하디 뻔한 이야기, 커넥션. 나 그래서 안 봤어. 20분까지인가 보다가 그냥 바로 하차했음. 일단 그 식사 메뉴를 좀 시키시죠. 아, 우리 뭐 먹냐고? 오늘은 저기,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좀 먹어볼까요? 네, 듀럼밀로 이렇게 만든 파스타가 좀 땡기네. 오늘은 좀 파스타 먹읍시다. 알리오 올리오. 나는 오일 파스타를 먹겠습니다. 네. 다른 사이드 필요 없습니다. 사이드 뭐 필요 없어요. 알리오 올리오 꽃배기로 먹을게요. 네. 여기 요기요는 그 있네요. 여기. 네. 나 알리오 올리오 좋아하거든. 우삼겹은 좀 너무 기름져서 싫어. 아, 쉬림프 좋다. 내가 알리올리오를 좋아해요. 맵기는 기본으로 갑시다. 예. 이 아저씨가 참 파스타 잘하시더라. 저는 1년 365일죠. 최소 200일 이상 파스타를 먹습니다. 마, 한국인은 밥심을 안겨. 하면 예, 뜨끈한 쌀밥 맛있죠. 근데 듀럼밀 파스타는 더 맛있습니다. 평범하게 자주 먹는 파스타는 단연 알리올리오 페페론치노입니다. 흰올리고 올리브오일 넉넉하게 3스푼, 기호에 따라 마늘 한두 개 다져넣고 약불에 올려 자글자글 마늘 향 올라오면 페페론치노를 넣어줍니다. 그 즉시 아추가, 엔초비도 두 개 넣어줄게요. 이 엔초비 특유의 짠맛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일품이죠. 파스타 150g에 두 마리 정도 넣으면 되고, 이런 멸치 짙은 향과 오일 파스타 특유의 리치함을 살짝 눌러주기 위해 저는 요 케이퍼를 두 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산미도 좋고 무엇보다 씹었을 때 향 끝에서 오일 파스타 할 때 자주 애용해요. 그리고 오일 파스타의 꾸덕한 소스 맛을 보고 싶다면 이런 파스타 알 브론조 청동틀로 뽑아내서 표면이 거친 파스타가 전분도 더 잘 뿜어내고 소스도 잘 묻습니다. 이제 포장지에 면 익히는 시간을 봅니다. 완전히 익히는데 11분이라고 적혀있네요. 물에 넣은 지 8분. 한 80%만 익힌 면을 미리 꺼내 파스타 팬으로 옮기고 면수도 한두 곡자 넣고 남은 2-3분 정도를 팬에서 마저 익힌 다음 팬을 뒤집어 면과 소스를 빠르게 식히고 천천히 섞어주면 소스를 잔뜩 먹으면 오일 파스타가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영상 제목 상단의 긴 영상을 참고하세요. 네, 겁나 쉬워 보여. 그죠? 파스타 겁나 쉬워 보여. 그리고 이런 거. 요리할 때는 괜찮은데 설거지 할 때 너무 귀찮지. 원팬 요리. 원팬으로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조리 과정은 초 간단한데 맛은 보통을 뛰어넘네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4스푼 넣어주고 다진 마늘 2스푼 넣어. 야, 갖고 싶다. 올리브 오일 저렇게
뿌리는 걸로 나오는 게 너무 갖고 싶네 저거. 요리할 때는 괜찮은데 설거지할 때 너무 귀찮지 않으신가요? 원팬으로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봤어요. 조리 과정은 초 간단한데 맛은 보통을 뛰어넘네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4스푼 넣어주고 다진마늘 2스푼 넣어 살짝 갈색빛이 돌 때까지 천천히 볶아줄게요. 여기에 페페론치노 3개 부셔 넣어서 매콤한 밥. 우리 집 페페론치노 있음. 기름이 나오면 물 600ml 넣어주세요. 여기에 멸치액젓 1스푼, 굴소스 1스푼으로 간해줄게요. 굴소스도 있고 멸치액젓도 있음. 100원 동전 크기 1인분 넣어줄게요. 파스타가 없어. 동안 수분기가 날아가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면을 담갔는데 바람이 보일 정도까지 조여주세요. 불을 끄고 올리브. 아 고맙습니다. 웃겨버린 눈이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물 올리브유가 소스처럼 변할 수 있게 해줄게요. 완성이에요. 플레이팅하고 한 입 먹어보면 알리오 올리오는 진짜 쉬운데 맛. 근데 이 아저씨가 요리를 간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진정한 원팬 요리는 이렇게 옮겨 닮으면 안 돼. 진정한 원팬 요리는 라면 마냥 원팬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팬으로 먹어야 돼. 그게 진정한 원팬 요리야. 어, 설거지가, 설거지거리가 나오잖아. 맛있네요. 어. 요리할 때는 괜찮. 맛있어 보이네. 친구랑 놀 땐 즐겁고 집에 오면 우울해져서 고민입니다. 우야면 좋습니까? 네가 무슨 보노보노야? 왜 재밌는 일은, 재밌는 일 뒤에 우울함이 올까? 헤헤, 어떡하지? 네가 뭐 보노보노야? 꺼져 나가. 어 나가 나가버려. 어 바로 블랙 걸었습니다. 아 저 저렇게 저 정신 너갱이 나간 소리 하는 사람 너무 싫어해요. 나랑 안 맞아. 어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내 나한테 있어서 고민은 저런 건 절대 고민이 되질 않아. 어 어 코트 형 일주일 뒤면 군대 가는데 저 어떡해요? 이런 게 고민이야? 이게 어떻게 고민이냐? 어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그게 고민인 것 마냥 남들한테 그런 그 공감 능력을 얻은 공감력을 받으려고 공감받으려고 이렇게 어 쓸데없는 얘기들 하나. 그 고민 같지도 않은 고민 얘기하면서 고민이랍시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자기가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외로워서 그렇지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남한테 받는 그 위로가 나는 큰 뭐 크게 위로가 안 되던데. 어, 뭐 당장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게 결국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 군대 가는데 어떻게 해요도 외로워서 그런 거임? 맞죠. 왜냐면 군대 갔는데 어떻게 해요? 남들 다 그 나이 때 겪는 일이야. 모두가 겪는 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주변에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닐까? 어. 아니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단톡방이라도 있고 그러면은 야 나 18일 날 군대 간다. 헐 잘 가셈. 야 별거 없어 요즘. 이러면서 주변에서 막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인터넷에 들어와 갖고 나 18일 날 군대 가는데 저 어떡해요. 이런 거 아니야? 어. 외로워서 그런 거야, 외로워서. 근데, 저런 외로운 사람이 뭔가 평균 값은 아니라고 봐. 어,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뭐랄까?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들? 어. 인터넷 방송을 이 향유하는 사람들은 다 외롭거나 그래서 보는 게 아니야. 저마다 이유가 있는 거지. 어, 재밌으니까. 어, 아니면은 뭐 시간이 잘 가니까. 아니면 지금 방송한 사람이 너무 좋아서.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들은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관성적으로 보는 시청자들이 많지. 방송 오래 해오기도 했고. 어,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루틴 중에 코트 방송 딱 틀어놓고 뭔가 하거나 아니면 뭐 잠들기 전에 보거나
방송하는 시간대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다른 방송도 조금 보려고 하고 그런데도 잘 안 맞는 거지. 방송이 워낙에나 좀 자기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모든 방송은 다 개성이 있잖아. 근데 뭔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의 방송은 아니야, 우리 방송이. 왜냐면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겠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난 내 식대로 일단 방송을 한단 말이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성이나 정서 같은 거를 다른 방송에서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찾는 곳에서 자꾸 찾게 되고 자꾸 관성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방송에 머무르게 되는 거고. 예.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을 분석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의 시청자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배꼽 냄새 같다. 뭐 불알 냄새 같다, 똥꼬 냄새 같다,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왜냐면 진짜 자극이 없어.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내 방송에 자극이 뭐가 있어? 자극 없어. 뭔 자극이 있고 무슨 무슨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서 방송을 보겠어? 뭐 예전만큼 뭐 약발방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자극을 드리지는 못해. 근데 또 이게 공교롭게도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요즘 워낙에나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인터넷 그냥 다 그냥 다 약간 저자극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적인 게 별로 없어서 예. 그리고 이제는 좀 뭔가 그 레거시 미디어라 그러죠? 뭐 케이블 아무튼 TV에서 이제 많이 넘어왔잖아. 유튜브 쪽으로.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이정재 아저씨 같은 경우도 제다이 이번에 나가는 그것도 TV로 별로 홍보 안 하고 거진 다 유튜브 여기저기 돌면서 순회 공연 다니면서 뭐 새로운 OTT 제다이 시리즈 나온다고 홍보하시잖아. 이제는 그냥 기존의 그 레거시 미디어랑 지금 유튜브랑은 그게 없어. 뭐라고 성역이 없다 그러나? 뭐가 없다 그러나? 아무튼 예, 그게 없어. 경계가 없다. 맞아. 경계가 없다.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겠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거 진짜 완전히 그냥 음지 지하 문화인 줄 알았죠. 인터넷 방송이 그도 그럴 만한 게 애초에 인터넷 방송 자체가 성역이 없고 뭐 욕해도 괜찮고 별의 별 모습을 보여줘도 어떤 제약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무법 천지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선발대들 1세대 이런 사람들이 뭐 모범적으로 방송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겠어요? 없었지. 그냥 틀어놓고 같이 노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첫 물꼬가 살짝 잘못 튀어진 건 있어. 근데 일반인들이 워낙 뭐 그냥 수준이 뭐 그렇지 뭐 방송인들이 아닌데 인터넷 방송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선대들 인터넷 방송인들 그 선대 인터넷 방송인들 그들이 뭐 지금 감성으로 보면은 사실 진짜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 없지. 원래는 뭐 방송 키자마자 막 쌍욕받고 시작하잖아.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시기가 있었지. 예. 코드님 방송 몇 회나 더 하실 것 같나요?
글쎄요, 우리 훈우님 같이 질문은 많고 풍선은 안 쏘고 소비는 안 하고 이렇게 고여만 가는 시청자들의 소비 형태가 계속된다면 제가 몇 회 못 하겠죠. 왜냐면 저도 굶어 죽고 여러분들도 저를 굶어 죽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1시 안에 좀 시원하게 빨빨 채우고 그러고 좀 컨텐츠 위주로 빠르게 좀 예, 흐름을 타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일요일 날 제가 방송한 날 그 풀 영상 보시면은 풀 영상 6개가 나왔어요. 분량이. 예? 그 이틀 동안 쉬면서 그거 보다 보면은 어우 시간도 잘 가고 볼 게 있으니까 뭔가 때울 장작이 더 이상 없고 때울 장작을 많이 안 넣어 주면은 불타질 않으니까 이게 심심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알차게 했다 방송을. 네.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저 내 보내. 오킹 이야기를 하고 있어. 건방진 자식이. 블루라이트 렌즈? 이게 뭐 시력에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요. 전자파가 저한테 닿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지금 카메라랑 저랑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1.3m? 1.5m 정도 될 거예요. 엄청 멀어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거리가. 모니터도 그만큼 뒤에 있기 때문에 엄청 멀어요. 예. 네. 한 1.5m 정도 보고 있어요. 모니터가 엄청 큰 거야. 43인치짜리 두 개. 4K 모니터 두 개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한테 도달할 수가 없지. 그나마 전자파 영향을 받는 다음에 마이크일 텐데 마이크로 뭐 전자파가 뭐 오겠어요? 예, 멀죠. 멀어서 크게 뭐 전자파 영향 안 받습니다. 좀 이제 멀어지니까 좀 시야도 탁 트이고 뭐 이런 게 좋긴 하죠. 네. 답변해주는 게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의 전곡을 찔렀겠죠. 예. 방송은 매일같이 출석하는데 아니 어떻게 1,000원 한 장도 주질 않는 그런 시청자에게 콕 집어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로 무섭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더 무섭네요. 밖에 나가서 좀 일을 좀 해봐요. 일을 해가지고 좀 예? 좋은 일도 있어야 나한테 그게 낙수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구 덕에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덕에 먹고 사는 건데. 예.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활동 자체를 안 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뭘로 먹고 사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우리 파워레프트 형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저 쿠팡에서 전자 가전들 겁내 사가지고 그걸로 주는 그 애드벌룬으로 저한테 몇백 개씩 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성이라도 보이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뭐 이틀 만에 와가지고 또 풍선 얘기만 하니까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자꾸 주제가 벗어나고 그러면 시간만 가고 예, 시간은 빨리 가는데 제가 또 오늘 하루에 가장 제가 또 예.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한테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상차림 비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6,000개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6,000개고. 야, 저번에 일요일 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싸주시고 해가지고 푸딩님이 지분 한 60%, 여러분들 지분 40% 그 정도 돼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푸딩님 없이 한번 채워봅시다. 예? 그런 안정감 있는 환경 속에서 방송을 해야 저도 뭔가 앞으로 방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 그게 생기죠. 의욕이 생기죠. 자, 아무튼 그거 그렇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성지합 창단을 리뉴얼한 컨텐츠를, 개발을 했어요. 이거 지금 녹화 누른다, 랄표야? 네. 자, 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오고. 녹화를 눌러놓고, 이거 어차피 저기 하이라이트 채널에 바로 올릴 거니까. 일로 갈게요, 저희.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됐어. 네. 영상 공지야, 영상 공지. 네, 이거 이대로 영상 올릴 거예요. 녹화 끝냈어. 그렇게 해서 가고, 이제 그날 또 저 뭐야 그 디시인사이드 저 보이스 리플로 하는 코트로 웃겨라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예, 그러니까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믹싱을 한다. 근데 그거는 그냥 저 같은 전문가한테는 그냥 바로 뽀록 걸리죠. 바로 걸립니다. 예. 때문에 그런 뭔가 불상사, 그런 어떤 그 반칙,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잡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뭐 하면 어떻게, 뭐 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사람들 특 찐따야. 아직 시작하려면은 거의 10일 정도가 남았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당장 참여하지도 않을 인간들이 뭐 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 망상에 젖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시려면은 제발, 예, 내 인생 좆되면 어떡하지? 그거를 좀 망상을 해보세요. 예,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망상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예, 뭐 컨텐츠 하나 나온다니까 거기다 대놓고 확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벌써 왔다고? 아니, 아직 안 왔어요. 혹시 왔나 해서 봤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 뭐 그렇고요.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트야 주님 고맙습니다. 듀럼밀이 뭐야, 듀럼밀. 듀럼밀. 듀럼밀 파스타. 밀의 종류네요, 듀럼밀이. 이게 좀 혈당도 덜 오르고 괜찮다던데, 밀가루 중에서도 듀럼밀이 좀 건강에 괜찮은 밀이라고 하더만. 듀럼밀. 단백질 함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혈당에 좋은 탄수화물이다. 그러니까. 고급식재료는 아니고. 저렴한데? 근데 시중에 판매되는 파스타면의 99%가 듀럼밀이라는데. 아, 그러면은 거진다 듀럼밀을 쓰네. 네. 오히려 파스타가 라면보다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좀 파스타를 좀 먹어야겠다. 올리브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그리고 저 토마토 파스타. 약간 주식으로 좀 듀런미를 좀 먹어야겠구만. 쌀밥보다 낫지. 밥보다 면이 좋대요. 그래요? 그랬어요. 예. 면보다 풍이 더 좋대요. 자, 여러분들. 자, 상차림 비오 1시 안에, 우리 1시간 안에 빨리 6,000개를 다 으쌰으쌰해서 좀 채워봅시다. 아우, 지겨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예? 징그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예? 채워봅시다. 자, 뭐 100개 이상의 통큰 팬가입 언제나 환영이고요. 여러분들이 꼬기꼬기 예 넣어놓으셨던 애드벌룬도 환영입니다. 예, VS 그런 거 하시면은 나가세요. 일도 도움 안 되는 이 시간에는 그 누구도 저한테 장난을 걸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예민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이 시간. 예, 12시부터 1시까지 이거 딱 채워주면은 바로 예, 먹방하고 컨텐츠 하기 딱 좋은 그 시간을 타이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요일이랑 분위기가 똑같이 흘러갑니까, 여러분들? 팬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요일이랑 분위기를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 돼요. 탑이제 연급하지 말고 나가. 건방지게 어디서 탑이제를 언급하고 있어. 예, 나가. 한시오는 뭐든 하고 있겠네. 사회성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자, 1시까지 참 외로운 시간입니다. 예, 정말 외로운 시간이 맞죠. 가뭄에서 벗어나고 싶다. 와, 컨텐츠 하는 건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진짜. 사춘간 불빨기님 고맙습니다. 탄사님 감사합니다. 탄사님 고맙습니다. 라이프 문 닫고 에어컨 틀어라. 아, 별로 안 시원하네 이제. 아, 담배나 펴야겠다. 젠장할. 오늘은 언제쯤 채워질 것인가. 아, 스트레스와 같이 공존한다니까.
아니 저도 뭐 월요일 화요일 쉬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키면은 설레거든요. 설레는데 설레면서 이 시간이 오면은 굉장히 피로감이 좀 크다. 예. 아이고 우리 느아잉님 고맙습니다. 느아잉님께서 100개 팬가입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느아잉님 감사합니다. 채팅도 가뭄일 수밖에 없죠. 다들 듣고는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풍선인데 나는 풍선을 못 쏘니 그렇다고 채팅을 치기에도 뭔가 민망하니까 그래서 다들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누가 쏠지. 다들 침묵의 시간. 침묵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100개 이상 쏘면은 샤샤샷 이런 거 올리고 예. 그런 거죠. 근데 모두가 이렇게 근데 진짜 너무 비율이 아이고 원춘님 고맙습니다. 원춘님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 100개씩 뭐야. 탄사님이 또 200개째 네 어디 불편하세요 탄사님 왜 자꾸 쏘시면 으깩 으깩 뭐 이러세요. 류간지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100개가 재방송의 어떤 수명과 예, 질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예, 대변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100개씩 싸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내가 풍선이 없으니까 뭐라도 채워지고 나면은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할당량을 채웠으니까 요놈이 뭔 말을 해도 다 받아주잖아요. 예. 낭만 애호가님 그 닥치세요. 예. 죄송한데 제가 예민한 시간에는 말을 걸지 마세요. 예. 맞아요. 풍으로 말해요. 자, 하루에 이렇게 6,000개씩 받는 것도 쉽지 않죠. 예. 아니요 풍으로 혼내주는 거 얼마든지 환영하니까요. 예, 저한테 5만 쌍욕을 박으셔도 전 좋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프리한 사랑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프리한 사람님.
소중한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시청료 정말 감사합니다. 상차림 할인타임 있던데 그건 없나요? 닥치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달콤한 다람쥐님 오늘 기여도 1%도 없으시면 제발 닥쳐달라는 얘기예요. 네? 6,000개잖아. 6,000개 중에 1%는 6개예요. 600원. 예. 그것도 없으면 좀 다물어 여물어 주세요. 예. 탄산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계신다고. 네. 아 그러네. 네, 0.1%였네. 6천원. 6천원. 예. 류간지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와 오늘 뭐 사실 평소에 이렇게 못 받았던 분들에게 받으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벌써 1,000개 넘었고요. 고맙습니다. 류간지님 우리 탄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류간지님 탄사님 말고도 현호삼님이 또 100개 또 펜가에 감사합니다. 크,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10,000원을 쏘는데 이 10,000원이 아깝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저한테 너무 큰 힘이에요.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방법을 다 도입하고 다 해봤거든요. 예. 그냥 싸줄 때까지 닥치고 성실하게 채울 시간 다 채워가면서, 계속 해보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진짜, 예, 막 하루에 700개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철민님 감사합니다. 아, 조영남 안경이 좀 별로예요? 안경 체인지 들어갈까요? 안경도 체인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1,000개를 한꺼번에 철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1,000개 받으니까 한 명이 떠올라요. 아까 맨 처음에 저 방송 켰을 때 형 저 23살에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해외 선물로 아 해외 주식으로 예 제가 이 정도면 돈 잘 모은 건가요? 했을 때 정말 얄미웠거든요. 그 친구 블랙 합시다. 예 랄프야 그 자식 그 잭잭이 그 꼬맹이 그 녀석 블랙해버려. 진짜 건방진 자식이네. 23살에 8,000만 원 있다고 돈 자랑만 오지게 해놓고 방송에는 단 1%도 기여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녀석이었네. 인정욕구만 넘쳐가지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베풀지를 않는 그런 인간들은 정말 방송을 볼 가치가 없는 자식입니다. 바로 블랙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건방진 자식이네. 이게 저는 진짜 올바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올바른 소비 아닙니까? 100개 정도 싸주는 건 진짜 올바른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축구 메인 이벤트들은 거진 다 끝났네요. 예. 잉글랜드 FA컵도 끝나고 챔스도 끝났고 예. 그죠? 유로파리그 있습니까? 유로파리그 있네요. 진짜 유로파리그 아 유로리그 유로리그가 또 있어. 유로파 말고 유로리그라는 게 아 유로2024가 또 있네. 뭐 이렇게 컵이 많아요? 유로파랑 유로랑 또 달라? 뭔 컵이 많아 이렇게? 요런 그 컵에 대한 정보는 나무위키 가면 바로 나와. 자 유로리그라는 거는 유럽 대륙의 농구 클럽 말고
축구. 유로 2024. 아, 유럽. 유럽 국가들끼리 국가대항전을 치르는 게 바로 유로 2024군요. 독일, 스코틀랜드, 스페인, 크로아티아. 그 강팀들 많이 있네요. 이탈리아도 있고, 예? 저 독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근데 이거는 좀 그렇게까지 관심 가는 리그는 아니네요. 왜냐면 이게 국가대표급이 나오는 거라서, 예. 뭐 어떤 팀 리그, 그러니까 뭐 저 어디냐 EPL이나 이런 데는 잘하는 그 선수들 다 모아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건 국가대표잖아. 예. 아, 이거 환장하는 컵이에요? 역시 추갈못이라는데. 축구 팬들한테는 큰 축제라고. 아. 근데 조금 아는 거 나왔다고 그렇게 채팅창에서 사람 한 명을 죽일 듯이 몰아가는 거는 어디서 배워 처먹은 짓거리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던지는 돌 하나에 사람이 죽는 그런 시대인데 말을 조금, 예? 제가 자극을 시켰나요? 예. 아시안컵 같은 거야? 그러네. 아시아는 아시아 쪽 이제 그 리그니까. 근데 저기는 좀 이제 아무래도 축구 강팀들이 근본 있고 또 또 유서 깊은 리그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안 볼 것 같고요. 전 별로 관심이 안 가네요. 예. 전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저는 약간 좀 그런 팀들, 잘하는 녀석들을 데려와가지고 스쿼드 짜갖고 나오는 그런 리그가 좀 재밌지, 저런 국가대표들은 솔직히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독일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진짜 스타크 플레이어들만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는 재미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 근데 또 저기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들이 또 이렇게 또 착출 당하는 거니까.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랑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팬가입. 오늘 새로운 분들께서 100개씩 많이 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굶어 뒤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아요. 12시 20분에, 거의 절반만큼 채워졌습니다. 한 25% 정도 채워졌고요. 좋습니다. 형님 말하면서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왜? 뭐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러니까 많이 보시라고요. 저는 저 유로리그 때문에 방송에 영향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 많이 보십시오. 저는 안 볼 거예요. 예. 저는 챔스, EPL 이런 게 재밌고요. 저런 건 별로 재미없어요. 예. 그죠? 저런 거는, 저런 경기는 사실 하이라이트면 충분하지. 예. 4시간 막 계속 하루에 가면서 막 이렇게 관심 있는 이제 국가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거라서 뭐 그닥. EPL 어디 응원하냐면요. 저는 맨시티를 응원합니다. 예. 저는 맨시티를 응원하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기, 예. 레알 응원해요. 저는 최강 팀만 응원합니다. 예. 가장 잘하는 녀석들이 가장 잘하는 재밌는 축구를 보여준다.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팀 축 맞아요. 예. 왜 못하는 팀을 응원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 예.
하락세면은 응원하는 팀 바뀌겠네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인류만 응원하고 인류만 기억합니다. 예,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진짜예요. 잘하는 녀석들이 가장 진보화된 축구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녀석들만 봅니다. 예. 맨시티에 누구 제일 좋아요? 저 홀란드 좋아합니다. 저 홀란드를 가장 응원하고 있고요. 예. 시작할까요? 아니 뭐 키도 크고 골 때릴 때도 시원시원하게 때리고 예. 헤더도 좋고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홀란드가 그 홀란드 축구 스타일이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기술 그딴 거 저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요. 골을 잘 넣어야지. 예, 스트라이커가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음바페는 이제 앞으로 응원할 예정입니다. 레알에서 보여주는 어떤 레알에서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굉장히 벌써부터 기대가 되니까 예. 호날두는 많이 꺾였죠. 예, 저는 호날두보다 메시를 더 응원하는 성격이었어요. 예. 호날두는 뭔가 좀 애 새끼가 좀 기괴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뭔가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 대외적인 그런 자리에서 좀 그러니까 인성이 좋은 놈이 아닌데 뭔가 좀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한 번씩 보여지면은 좀 별로더라고. 내가 호날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함. 싸가지가 없잖아. 아, 전 파스타를 먹을 거고요.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입니다. 예,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랄프가 이따 메뉴 적어줄 거고요. 랄프 여기 와서 같이 먹자. 제목만 달아놓고 오세요. 달아놓고 오세요. 예. 양이 4인분인가요? 물어보시는데 그냥 곱빼기예요, 곱빼기. 예. 양만이 1,000원만 더 추가하면은 좀 더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듀럼밀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들. 예? 쌀밥 먹고 뭐 저기 하는 것보다 혈당도 좀 덜 오르고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예. 이제 좀 파스타를 좀 주식으로 좀 먹어보려고요. 제가 파스타를 좀 이제 좀 요리를 해보려고요. 예. 예전에 파스타 요리 참 잘했는데 알리올리오까지는 내가 못 해봤거든요. 근데 알리올리오 내가 좀 연구해가지고, 예. 엔초비랑 이런 것도 좀 식재료도 사가지고 앞으로 좀 집에서 요리도 좀 자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예. 이러면 안 돼. 채팅을 내리면. 좀 내리면 되지. 내릴 거 내리고. 아, 그거 좀 빨리 좀 하십시다. 좀 지금 갈 길이 먼데. 아니, 두세 세.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저는 떡이 됐죠? 로제야? 네. 이거 한 드실래요? No. 난 로제 싫어해. 로제를 싫어하신다고요? 로제 파스타 개 싫어해. 근데 블랙핑크 로제는 좋아해. 그건 저도 좋아해. 나는 젓가락으로 먹어야겠다. 이 화딱지가 나는데. 아, 진짜 음식 먹을 줄 모른다. 진짜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이거를. 야. 정말 랄프 같은 애들이 이태리 가 가지고 젓가락으로 파스타 먹으면은 손으로 먹을 싸대기 맞을 텐데. 아니, 손으로 먹을 순 없죠. 토마토 얼굴에 네. 던져 버릴 텐데. 네. 네. 바로 피클 바로 머리 던질 텐데. 아이 소리 나고. 파스타는 무조건 저기 포크로 먹는 거지. 그런 법이 있나요? 어디요? 이태리 법. 이태리 법이 있어요? 면이 너무 익혀졌어.
저 약간 알단테를 좀 좋아하는데. 확실히 편하다,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정말 상종하기 싫은 스타일이네.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네. 참나. 야, 세상 좋아졌다. 세상 좋아졌어. 맛있다. 역시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역시 그 이거는 무슨 짓이냐면 편한 도구로 먹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겹살 집을 갔는데 상추 따로 먹고 마늘 따로 먹고 고기 따로 먹는 거야. 도구 쌈을 안 싸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예. 봐야 돼. 아니야. 아주 싸가지 없는 행동이죠. 아닙니다. 너무나 좋다. 예. 예, 그냥 사람 그 저거 차이죠. 아니야. 무조건 포크로 먹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그분들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지. 사과하세요 빨리. 그게 아니지. 예. 너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원래 식사는 예절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렇게 예절이 많으신 분이 먹을 때 쿵쩍쿵쩍 대면서 예? 그게 맞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절에 대한 거는 지키고 가는 게 맞아. 방송 보는 사람 중에 이태리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럼 이제 그분들께 사과. 그럼 죄송합니다. 보면서 이태리 사람들 보면서 오 네. What the fuck? 응? 그, 욕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분들께 죄송한데 형한테 안 죄송해. 레스토랑에 일해보면 라이프 형님 같은 사람이 쓴 젓가락 주시래요. 김치 좀 주세요. 그거 식당에서 김치가 더 나죠. 저러죠. 저러죠.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죠. 느끼하거든요 파스타가. 오일 파스타가 제일 좋아. 오일 파스타. 근데 이거는 너무 전분기가 많다. 요리 더럽게 못하네. 여기 제일 잘하는 집인데 좀 변했어. 아니야 아니야 못해. 변했어. 내가 아는 알리올리오는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올리브 제일, 향이 좀 덜 나. 여기 제일 잘하는 데. 진짜 잘 만든 알리올리오 먹어봤죠 여러분들? 약간 투명해 진짜. 근데 그런 거 투명하고 그 깊은 맛이 있어. 가서 먹어야 돼. 이 배달로는 그런 걸로 먹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면이다 보니까. 맞아. 사실 흉내만 내는 느낌이지. 근데 이게 값싸게 먹는 배달이지만은 절대 값이 싸지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 22,000원 넘을걸? 두개 합쳐서요? 그렇죠. 하나에 만원대 초반 12,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만 얼마대의 파스타는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앞으로는 제가 좀 해먹을게요. 파스타 하나에 뭐 14,000원, 15,000원 받는다고 배달 그 저기 자영업자분들 욕하지 마시고 그냥 사서 드세요. 쿠팡에 다 팔아. 근데 또 내가 막상 해먹기는 개귀찮잖아. 아이 뭔 파스타요. 귀찮으니까 저도 이렇게 시켜먹는 건데 가격 대비 진짜 훌륭한 맛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죠. 타코 좋아하죠. 타코도 좋아하고 타코 막 환장할 정도 아니야. 타코 매니아는 아님.
타코보단 여러분 전 잠봉베르 좋아. 잠봉베르 빵 아니에요? 빵에다가 저 풀 넣어 먹는 거.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잠봉베르가 아니고요. 야, 이 무식한 양반아. 잠봉베르가 아니라 잠봉베르의 베르. 오, 이, 베르. 오케이? 정말 무식하다. 그렇죠. 그게 잠봉베르예요. 그냥 바게트에다가 그 저 뭐야 수제 훈연 햄? 수제로 만든 햄? 돼지 뒷다리살 얇게 점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향을 좀 첨가해가지고 수제로 만든 훈연 햄 그걸 이렇게 얇게 점인 걸 갖다가 예 빠다 빠다 두껍게 넣고 그 안에다 이제 잠 이제 그 그냥 고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는 거야. 엄청 담백해. 잠봉베르 드셔보세요. 현지에서 먹으면 깡냉이 나간다던데. 아유 환장해 프랑스 사람들. 아 이탈리아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아 먹는 거야? 무조건 먹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만 그렇게 먹으면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아. 야 미국도 안 되고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이러면 되잖아. 그거 할 말 없거든요. 이래서 전 세계 패권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려있다니까. 야 니네 왜 피자에다가 어? 파인애플 넣어서 먹냐? 그건 피자가 아니야. 미국인들 이미 많이 그렇게 먹어. 부들부들. 그래? 젓가락 좀 갖고 와라. 이게 맞지. 이게 맞네. 이게 맞지. 시원시원하게 면 빨려 들어가는 거 봐. 서양 놈들이 이거 찹스틱 이거 짓는 법을 어렸을 때 배웠어야 되는데. 야 진짜 집에 내가 파스타 제대로 한 다음에 한번 해줄게 진짜. 와. 진짜 알리오 올리오 정말 맛있어. 뭐가 맛있어? 잘 먹었어. 저 안경 잘 어울리죠. 이런 뿔테가 잘 어울려야 진짜 잘 생긴 거예요. 서양에는 이런 뿔테가 가장 잘 어울리 이런 두꺼운 뿔테가 잘 어울리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슈퍼맨 클라크 켄트. 예, 약간 그 느낌 나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슈퍼맨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멀티버스의 슈퍼맨인가요? 아니야.
설마 남기시는 건 아니죠? 아, 다 먹지. 예.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그거 좀 비싸요. 곱빼기 해가지고 14,000원 될 거예요. 어, 너무 비싸다. 1,900원에서 12,900원. 리뷰 이벤트 뭐 받았어? 피클. 피클? 그래서 형 피클 두 개 넣어드린 거. 아, 리뷰 이벤트가 어제 음료수는 안 드시잖아요. 아, 리뷰 이벤트가 피클이야? 아니, 음료수도 있어. 혼자 파스타 4인분을 드시네. 랄프 배고파서 계속 야, 이제 나중에는 진짜 창렬화가 이제 거의 기본값이 돼가지고 짜장면을 시키면 단무지를 리뷰 서비스로 드려요. 그러는 거 아니야? 국밥을 시키면 김치를 드려요. 음료를 받으면 음료는 안 드시니까 그래서 진짜 파스타 더럽게 못하네. 뭐라? 아니 이렇게 전복기가 많으면 안 돼. 알리오올리오는 꼬덕한 게 절대 아니야. 꼬덕한 느낌 있는 알리오올리오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건 맞아요. 알리오올리오에 꼬덕한 느낌이 있으면 안 돼. 맞아요. 기름 파스타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뭐 이상 소스를 뿌린 것 같은데 위에다가? 그럼 다 처먹고 저런 저질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 처먹고 얘기를 해야지. 다 처먹지도 않고 얘기를 합니까? 다 처먹어야 이게 잘 만든 건지 못 만든 건지 내가 만족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맛없으면 중간에 안 먹지라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쌌다. 그러기에는 가격이 좀 있었다. 이거. 아이고, 잘 먹었다. 배불러, 개불, 완전 배부른데? 배불러. 배불러. 가져다줘, 치워줘, 정말 편한 삶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방송 중에 스태프가 마이크도 채워주고 뭐 또 해주고 방송할 때는 또 매니저가 스태프 역할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뭘 그걸 갖다가 지가 안 치우네 지가 설거지 안 하네 왜 나한테 그런 가사노동을 시키려고 개지랄발광을 하지? 아니 우리 가사에 뭐 1%라도 도움을 줬나? 딱 봐도 긁으려는 저건데 미친 인간 아니야? 미친 인간 아 그럼 내가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저거 뭐 설거지거리들 다 저기 하고 그래? 앉아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우 맵다. 방송도 맵고 알리오올리오도 좀 맵네. 페퍼론치노를 좀 많이 넣었네. 자, 1시까지 여러분들 6,000개 빨리 채우고 컨텐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자 방송이고요. 오늘 또 즐거운 방송을 이어나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청료가 좀 필요합니다. 담배 한 대 피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충일이에요?
아하. 오. 그렇구만.